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 이제 2021년 2월 18일 테서 이제 미리 보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다른 분들이 또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섀도우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섀도우는 막 엄청난 건 있진 않아요. 일단 가장 기대했던 레이게 일반 몹 추가 데미지가 있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저기 누구냐, 궁수 직업의 가이디드 에로우는 추가가 조금 붙었다고는 하는데 섀도우는 아마 가을쯤을 조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없어요. 자, 세 줄밖에 없어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연막탄! 자, 몬스터 특정 돌진 패턴을 연막탄 안에 일부 파티온만 피할 수 있는 현상이 수정됩니다. 몰랐어요. 제가 섀도우를 하고 있었지만 오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. 내가 이 직업을 했지만. 그리고 이제 다음 부스 공격 범위가 기존 대비 50% 증가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Y축만 해당이 되더라고요. X축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걸로 확인을 했었고 Y축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세르니움에서 본섭과 채섭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멸기참명진 방무 20%가 붙었어요. 방무 20%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것도 뭐 상향이죠. 너무 짧아서 섀도우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부스만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평소에 사냥하는 사냥터들로 한번 가볼게요. 궁금한 맵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. 그래야 나도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. 아니 세 줄이면 이거 쓰지도 못하고 뭐야. 지금은 부메랑 스텝을 쓸 때 이 동쪽 성벽에서 정확히 중앙을 찔러야 돼요. 더블 점프하고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위가 안 맞고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아래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.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아래가 안 맞죠? 너무 높게 뛰면 그리고 너무 낮게 뛰면은 위가 안 맞아요.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암살 사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스는 이게 조금 문제죠. 키 큰 몬스터들만 이제 잡을 수가 있고 키 작은 애들은 그냥 부스를 쓰지를 못해. 너무 불편하게 잡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었지만 테섭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어떻게 상향이 됐는지. 나도 기대가 좀 된다 근데. 자, 얼마나 바뀌었는지 봅시다. 어? 아, 조금! 아, 이게 있어! 여러분들에게! 아니, 아, 이게 말로 설명할 순 없는데, 이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정확히 중앙을 찔러서야 됐는데, 위아래로 조금 여유가 생겼네. 조금 낮게 점프를 뛰더라도 위가 맞고, 조금 위로 뛰더라도, 아래 안 맞네? 아, 맞아. 맞네. 그래도 진짜 여유가 생겼어요. 근데 너무 낮게 뛰면 위가 안 맞는다. 아 이게 뭐야. 아 50%라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걸 기대했더니 그거까지는 아닌가 보다. 너무 낮게 뛰면은 그냥 여전히 안 되는 건 똑같네요. 하지만 판정이 확실히 늘어나긴 했어요. 더블 점프 했을 때는 안 맞고 트리플 점프를 뛰고 그 다음에 공격하면 위아래 다 맞아요. 세르니움 같은 경우는. 다시 본섭으로 넘어가서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을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본섭입니다. 본섭 닭뒤 부스. 아 이거 안 맞는데 그냥? 여기 이제 트리플 점프 뛰고 공격하면 안 맞아요. 그냥 내 앞에 있는 몬스터도 잘 안 맞고 더블 점프 했을 때만 맞죠? 트리플 점프는 아예 안 됩니다. 아무리 낮게 뛰어도 안 돼요. 아 테섭에서는 트리플 점프를 낮게 뛰면은 되게 빠르게 뛰면은 아래는 맞아요. 일단 안 맞을 때도 있어. 아 뭐냐 이거. 아 만약에 닭 뒤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아우 부스 사냥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. 섀도우는 진짜 사냥할 때 부메랑 스텝이나 암살이나 세비지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전을 약간 모아가지고 동전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. 지금 본섭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테섭에서도. 이게 아마 닭뒤보다 키가 좀 더 작거나 비슷할 텐데 처참해요. 이거를 참고 우리가 하고 있었어. 잘하고 있었어. 왜냐면 이제 본체가 메이기였으니까 사실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세르니움은 부메랑 스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보니까 못 잡던 몬스터를 잡거나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전할 것 같아. 그 사냥터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? 안 되는 사냥터는 뭐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.
이런 식으로. 어, 여기 괜찮네. 괜찮은 사냥터가 확실히 있다. 있긴 있어. 자, 물론 암살이 동전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선 암살 사냥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암살이 편하네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테스업이 나와가지고 잠깐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요. 혹시나 계속 수정이 되거나 본수업 나올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영상 찍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.